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의 기도가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서울대학교가 아주 보기 좋게 움직였는데요. 무려 9일날 한글날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원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합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애국순찰팀에 연락이 온 내용을 확인하면 정치적 성향도 아니고 어떠한 이념에 결부된 어떠한 행위도 아닌 단지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집권당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펼치는 폭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급기야 항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분노한 것은 기회는 균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9일날은 우리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현 정권과 청와대를 향해서 엄청난 규탄의 함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이 제가 산 증인입니다. 환경부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누워서 눈물로 호소하고 통성기도 하는 것을 저는 영상으로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